딱 보면은 외관상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일단은 아마 무려 6.8톤의 이런 비닐 쓰레기를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1번님, 자취하시죠? 네. 집에서 혹시 물 어떻게 드세요? 저는 그 필터 있는 브리타 정수기 쓰는데요. 아, 그 수돗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맞아요. 백산수든 삼다수든 제품명이 적혀있는 라벨이 이렇게 병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라벨이 없어진 생수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 것 같아요. 이제 그 무라벨 생수에 대해서 오늘 지장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저도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물을 주문을 했거든요. 아, 네네. 거기서 무라벨 생수를 샀... 아니, 직접 사서 드셔보셨어요? 아니, 사실 그건 탄산수였는데...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시중에서 보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작년 1월에 롯데칠성 음료에서 아이시스라는 생수 아시죠? 아, 네, 맞아요. 그 무라벨 생수를 처음으로 냈는데 그때는 2리터짜리 큰 거가 먼저 나오고 한 반년 정도 더 있다가 이렇게 500ml짜리 작은 게 나왔다고 해요. 그 TV로 광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처음 만나는 무라벨 생수? 약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라벨이 붙어있는 생수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딱 보면은 외관상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일단은 아마 라벨이 없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그쵸? 아닐까요? 이 무라벨 생수는 이 라벨이 과감히 생략이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하나 특이한 게 있죠. 뭘까요? 약간 얘는 뭔가 뚜껑이 한번 감겨 있어요. 그쵸? 비닐이. 근데 네. 이 뚜껑이 저희가 보통 그 편의점 같은 데서 구매하는 생수는 뚜껑에 이런 게 뭐가 라벨이 붙어 있는 거 잘 없잖아요. 맞아요. 얘도 약간 보면 지금 매끈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라벨 생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기물 함량, 그다음에 수원지, 그리고 용량 같은 이런 의무 표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라벨 생수는 정말 말 그대로 라벨이 없는 생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사항들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뚜껑에 이렇게 씌워진 라벨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안 나타나 있는데 삼다수라든가 아이시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무라벨 생수 같은 경우는 그 제품명이 여기 가운데에 되게 멋지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약간 편의점에 냉장고 같은 데 있으면은 네. 어느 브랜드인지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무라벨 생수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 라벨이 없다 보니까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왜 생수 구매할 때 묶음으로 구매 많이 해보셨죠? 묶음으로 구매하다 보면 겉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한번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비닐에 아까 얘기했던 뭐 용량이라든가 수원지라든가 무기질 함량 그런 것들이 인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라벨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묶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데보다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이 조금 더 편하잖아요. 편의점에는 많아봤자 종류가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PB 제품, 그다음에 편의점에 입점되어 있는 이렇게 낱개로 파는 작은 무라벨 생수밖에 없는데 마트를 제가 롯데마트를 다녀왔는데 무라벨 생수만 해도 한 대여섯 종 롯데마트 자체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산수라던가 아이시스라던가 그런 제품들도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무라벨 생수를 사기에는 대형마트가 조금 더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품을 파는 거는 제품의 브랜드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노출되지 않는 거는 그런 마케팅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물 이름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어가지고 물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요. 네. 그런 점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자주 안 보였던 거네요. 네, 무라벨 생수 마셔보니까 어떠셨나요? 가장 편한 거는 페트병을 먹고 나서 분리배출을 할 때 이 라벨을 떼가지고 일일이 버리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라벨이 붙어있는 걸 까먹고 그대로 분리수거장에 들고 가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찮아. 경비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미리 안 떼고 뭐 했냐고 이제 그런 이제 귀찮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애초에 이 라벨 없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떼서 버릴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라벨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구나. 무라벨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혹시 다른 거 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무라벨 탄산수도 봤었고 무라벨 방울토마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라벨 방울토마토면 과일 살 때 이렇게 위에 라벨 붙어있는 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플라스틱 통에 원래 네. 스티커로 이렇게 제품 정보 같은 게 붙어있었는데 그 스티커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호주였나? 외국의 경우에는 과일의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레이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인을 시킨다고 해요. 되게 신기한 기술이죠. 껍데기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라벨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외국에서는 네. 과일들도 막 이렇게 쌓아서 팔더라고요. 통에 아. 안 담아서 팔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특히 살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통 아니면은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아, 파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제품 표기하는 거. 아까 의무 표기 사항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낱개로 파는 거는 많지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번들로 팔더라고요. 뭐 여섯 개? 그러니까 저는 그 커피 여섯 개 다 마실 생각이 없는데 아, 사려면 여섯 개를 다 사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아, 요즘 이렇게 무라벨 제품이 왜 계속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되게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 혹시 이 페트병 버리는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일반 페트병이랑 이렇게 투명한 페트병이랑 네. 나눠서 버리라고 안내사항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게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그거에 따른 건데요. 예전에는 그냥 플라스틱이라면 그냥 분리 안 하고 그냥 다 버려 같이 버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작년부터 색깔이 있는 그런 페트병이랑 일반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없는 페트병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버리게 한 그런 제도인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금 미리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말부터는 빌라나 연립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도 또 시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살던 데에서도 투명 페트병만 수거해서 버리게 비닐을 따로 나눠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MZ세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이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런 무라벨 제품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라벨로 나오는 게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라벨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무라벨 생수를 가장 먼저 출시한 롯데 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6.8톤의 이런 비닐 쓰레기를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안 쓰면 되는 거였는데 아, 네네. 애초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작된 것도 이런 고품질의 폐 페트병을 얻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라벨 그런 찌꺼기가 좀 남아있다거나 인쇄가 돼 있는 거는 재활용하는데 가치 경쟁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것만으로도 재활용할 때 훨씬 더 좋은 품질의 페트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몇 개를 찍어볼까요? 이 무라벨 생수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오, 찍으셨네요. 아, 저는 맞아요. 안 찍었죠.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6.8톤이나 폐 비닐을 절약했다는 게 환경적으로 완전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네,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라벨 페트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또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그렇게 생수를 자주 사 먹는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수를 먹게 되면은 최대한 무라벨을 사 먹는 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편의점에도 이렇게 무라벨 생수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어디서나 살 수 있게. 그렇죠. 이번에는 무라벨 탄산수 말고 라벨이 있는 탄산수를 샀었는데 네. 이게 떼는 게 너무 불편해서 다음번에는 꼭 무라벨로 살 예정입니다. 그게 이것처럼 잘 떼어지는 게 있는 한편 어떤 거는 잘못 뜯으면은 이렇게 그 왜 사과 깎을 때 이렇게 껍질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막 떨어져 네. 다시 떼야 돼. 그래서 막 혼자 막 짜증내고 아 이거 또 안 벗겨진다. 무라벨 생수는 총 4개의 지장을 얻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무라벨 생수에 몇 개의 지장을 찍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 지장에도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안녕! 그런데 오늘 여기 풍경을 보니까 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좀 기자회견장 같지 않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물도 있고 저희 막 마이크도 차고 있고 조명되고 카메라도 있으니까 괜히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